금융사에서 그 통계 자료를 좀낸 건데, 자산이 이제 한 10억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 위주로 보고서를 좀 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부자들은 대부분 50% 이상을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 안에서 한 34%는 다 이제 이런 상업용 부동산,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빌딩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 부유층들은 약70% 이상이 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30, 40대 큰손들이 주택을 안 샀다. 최근에 주택 규제들이 많이 심해지면서 이런 꼬마 빌딩의 인기가 되게 많아졌거든요. 저희 회사에 하루에 빌딩 사겠다고 전화 문의가 최소 50통 이상 와요. 건물 사겠다고. 저는 이 업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연락이 많이 왔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주택 규제를 많이 하면서 빌딩 매입 문의가 되게 많아졌고, 그리고 작년에 거래 규모를 보면은 10조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굉장히 좀 많이 됐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기사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정우 씨가 뭐 2018년도에 73억 원에 스타벅스 들어가 있는 빌딩을 그 올해 3월에 팔았죠. 얼마에 팔았죠? 119억에 팔았습니다. 따로 뭐 건축 행위를 한건 아니고 그냥 매입한 그 상태로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만에 45억의 시세 차익을 좀 남겼고, 그다음에 김태희 씨는 132억 원에 2013년도에 매입을 해서 최근에 또 팔았죠. 203억 원에. 네. 그리고 손지창 오연수 부부는 이제 청담동에 건물을 매수한 다음에 최근에 또 매각했는데 152억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우울해지죠. 갑자기 우울해지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빌딩 연예인분들이 빌딩을 많이 매각해서 뭐 이제 끝물이 아니냐 이런 뭐 기사들이 좀 나오긴 했는데, 원래 매각을 자주 했어요. 메인 매각을 자주 했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빌딩이 매각이 좀안 돼야 되는데, 이렇게 차익 남겨서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그만큼 수요자들이 되게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연예인분들은 다 빌딩을 가지고 계시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 언론에 나오지 않은 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연예인분들이 매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직업 자체가 되게 좀 불안정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좀 빌딩 투자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빌딩 투자의 장단점을 한세 개씩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은 빌딩을 매입하면은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나중에 팔았을 때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택보다는 세금적인 부분에서 되게 유리해요. 그리고 대출이 잘 나옵니다. 지금 아파트 만약에 15억 초과의 주택을 매입하면 대출이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근데 꼬마 빌딩은 만약에 법인으로 매입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만 괜찮으면 최소 70% 이상 대출이 나옵니다. 70% 이상 대출이 나오고, 만약에 법인이 좀 괜찮은 법인이다라고 하면은 80% 많게는 90%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현금이 10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3, 40억짜리의 빌딩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많게는 50억까지. 여러분들 만약에 뭐 게임을 할때그뭐 100원짜리 판이랑 500원짜리 판이랑은 또 규모가 또 다르잖아요. 나중에 얻는 차익도 다르고. 그래서 빌딩의 가장 큰 메리트는 레버리지가 좋다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빌딩은 몇 채를 보유하든 중과가 안 돼요. 최근 주택은 되게 심해졌잖아요. 중과세율도 높아지고 취득세율도 되게 높아지고. 근데 빌딩은 이런 세금 부담이 주택보다는 좀 덜합니다. 네. 그리고 또 빌딩은 장점인 게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해서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파트를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파트를 부실 순 없잖아요. 부실 순 없는데, 만약에 건축 행위가 가능한 빌딩 지역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라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거를 땅을 괜찮은 가격에 사서 뭐 신축을 통해서 그만큼 가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되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단점은 다른 투자 상품과 비교해서 황금성이 떨어져요.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황금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빌딩을 매입하시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황금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황금성 부분을 생각하고 매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 공실 리스크가 있죠. 항상 만실일 순 없잖아요. 그래서 공실 리스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빌딩 관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단점은 이렇게 좀 세 가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그 1분기 거래량 비교한 건데, 작년 1분기 대비해서 약 한 30% 정도 더 늘어났어요. 거래량이. 네. 그리고 요건 이제 금액대별로 납든 건데, 그 30억 미만 정도 되는 빌딩이 42% 정도 됩니다. 그 생각보다 비싸지 않은 빌딩들이 많이 있어요. 시장에. 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50억 미만의 꼬마 빌딩이 전체의 한 62%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건축 연도별 거래량인데, 대부분 다 건물들이 노후화돼 있어요. 보시면은 20년 이상 된 빌딩이 70%가 넘습니다. 저희 막 지나다니다 보면은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잖아요. 오래된 건물들. 그런 오래된 건물들이 많아서 임대 수익이 좀 낮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역으로 이런 노후화된 건물들이 많아서 개선시킬 만한 건물들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 마음대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할 만한 그런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건물보다는 좀 노후화된 건물들을 저렴하게 매입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한다라고 하면은 차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5년 미만의 건물이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만약에 건물을 샀을 때 그런 되게 깔끔한 건물이 시장에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서울시를 저희가 구별로 좀 나눠놓은 건데 어디가 거래가 제일 많죠? 강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와 비교해서는 15배 이상 많아요. 그리고 빌딩은 또 재밌는 게 약간 사치성도 있어요. 나 어디 뭐 강남에 건물 있다 이런 것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투자를 합니다. 전국에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이 강남의 빌딩을 소유하려고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청담동에 있는 빌딩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많이 안 나와도 사거든요. 그냥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 땅을 또 늘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 때문에도 많이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황금성, 언제든지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릴 만한 건물을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거래량들은 유심히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또 제가 동별로 나눠놨어요. 아까 보셨던 강남구 내에서 이 동별로 다 거래가 많이 될 것 같지만 이런 강남구 내에서 개포동이나 뭐 도곡동 이쪽은 거래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이 거래가 좀 되는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구역별로 나누는 거고, 금액이 높아질수록 저렇게 서초구나 강남구 쪽에 거래가 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개인이랑 법인이랑 차이인데, 원래는 2017년도에는 개인이 많았어요. 개인이 7이고 법인이 3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법인 비율이 되게 높아졌어요. 법인 비율이 왜 높아졌냐면 일단 세금적으로도 개인보단 더 낫고 그리고 대출이 잘 나옵니다. 대출이 잘 나와서 법인으로 매입하시는 분들이 좀 시장에 많아졌고요. 그래서 올해 좀 제가 빌딩 만약에 사신다라고 하면은 전략은 RTI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좀 낮은 건물들은 수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법인으로 매입하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주요 지역에 아까 보셨던 이런 구별로도 차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요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통해서 비싸게 파는 게, 나중에 보시면은 되게 비싸게 잘 팔려요. 왜냐하면 공급이 없기 때문에. 공급이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희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은 비싸도 들어가고 싶잖아요. 비싸도 들어가고 싶은데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좀 많은 시세 차익을 좀 남길 수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들이 이제 명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서 이런 최초 계약일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빌딩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익률보다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매각할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안 나와도 돼요. 지금 수익이 안 나와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운영해서 어떻게 매각할지 전략을 더 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택 건물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세금 부담 때문에 주택 건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상가주택 매물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 상가주택 세법이 바뀝니다. 세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주택 건물로만, 그러니까 주택만 만약에 매입하면 대출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상가주택은 대출이 잘 나옵니다. 내가 밑에는 세를 주고 위에는 거주하고. 그래서 이런 상가주택 매물들이 좀 괜찮은 가격에 나오면은 이런 상가주택 매물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출이 잘 나옵니다.